어벤져스 엔드게임이 개봉한 지도 벌써 2주가 넘었고 그 사이에 감독과 작가들의 수많은 인터뷰가 쏟아졌습니다. 너무 많아서 일일이 다 읽어보기가 힘들 정도였지만 그 중에서 여러분이 궁금해하시거나 재밌어 하실 만한 이야기를 몇 개 모아봤습니다. 당연히 어벤져스 엔드게임의 스포일러가 있으니 주의하시고요. 시작해볼까요? 타노스가 인피니티 스톤을 파괴했다고 말한 바람에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것과 달리 인피니티 스톤은 아직도 우주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원자 단위로 축소시켰다고 먼저 말했었는데 그 직후에 괜히 파괴했다는 표현을 써서 혼동하게 만들었죠. 이젠 인피니티 스톤을 충분히 써먹었기 때문에 또 재활용할 것 같진 않지만 가능성을 남겨둔 건 사실이니 언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엔드게임은 앤트맨이 양자 영역으로부터 돌아오면서 일대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앤트맨을 다시 지구로 불러들인 게 바로 쥐라는 겁니다. 영화에서 보셨다시피 자동차에 있던 기계를 쥐가 건드리면서 앤트맨이 돌아오죠. 이 부분에 대해 질문이 나오자 감독 왈, 쥐가 우주를 구한 게 맞다고 합니다. 심지어 닥터 스트레인지가 본 1400만 개 이상의 미래에는 쥐가 버튼을 누르지 못해 영원히 실패한 채로 남는 세상도 있다고 합니다. 마블을 소유한 디즈니의 상징 중 하나가 미키마우스란 걸 보면 참 재밌는 얘기네요. 물론 감독이 한 말은 농담조니까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아이언맨의 대사 두 개에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더군요. 먼저 3천만큼 사랑해는 작가들이 쓴 대사가 아니라 놀랍게도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실제로 자녀들과 주고받는 말을 그대로 옮긴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래도록 잊지 못할 이 대사는 거의 막바지에 간신히 넣은 장면입니다. I am Iron Man. 감독의 말로는 한창 편집하고 있을 때 아이언맨이 평소에 말이 많은 캐릭터인 만큼 뭔가 한마디를 해야 할 것 같은데 도무지 어떤 게 좋을지 몰라 골머리를 싸매고 있던 중에 엔드게임의 편집자가 아이언맨의 이야기를 완벽하게 마무리할 대사로 제격이라고 해서 그제서야 부랴부랴 촬영했다고 합니다. 이때가 올해 1월이었다고 하니 까딱했으면 못 들었을 수도 있었던 거죠. 게다가 그 마지막 장면을 랄리 스튜디오라는 곳에서 촬영했는데 공교롭게도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아이언맨 1편을 촬영하기 전에 카메라 테스트를 받았던 사무실에 맞은편이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완벽한 마무리네요. 우리가 본 영화에서는 아이언맨이 2012년에 뉴욕으로 갔지만 한때는 아스가르드로 가는 버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아스가르드가 테서렉트와 에테르를 잠시 동안 같이 보유했던 적이 있었죠. 이 시점을 노려서 토르와 아이언맨 등이 아스가르드로 가고 아이언맨은 투명 수트를 입은 채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움직였으나 모든 걸 볼 수 있는 헤임달에게 발각된 후 둘이 싸우는 장면이 있었다고 합니다. 무슨 이유에선지 지금처럼 바꿨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흥미로운 장면이 됐을 것 같네요. 헤임달도 다시 볼 수 있었을 테니까요. 이것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을 것 같은데 아이언맨을 살릴 수는 없었을까요? 타임스톤을 돌려주기 전에 시간을 되돌려서 아이언맨을 살릴 수도 있을 것 같지만 감독의 말에 따르면 그것도 닥터 스트레인지가 본 미래 중 하나에 포함되는 거라 결국은 타노스가 이기는 결과를 낳을 거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게 오류거나 허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피니티 워에서 타노스가 오로지 비전만 지정해서 시간을 되돌렸으니 같은 방법으로 아이언맨을 살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면 이미 타노스가 사라지고 전쟁에서 승리한 상태라 달라질 게 없을 것 같은데 만약 아이언맨을 되살리는 버전에서는 어찌저찌해서 타노스도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거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요. 아니 뭐 그냥 제 생각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깔끔한 결말이었으니 굳이 이런 걸로 태클 걸고 싶진 않아요. 그리고 블랙 위도우도 영화 속에서 어벤져스 멤버들이 주고받았던 대화에서 알 수 있었던 것처럼 되살릴 수 없다고 합니다. 설사 소울스톤을 가져다 놓는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애초에 한 사람의 영혼과 소울스톤을 바꾸는 게 조건이었지 무슨 전당포처럼 영혼을 담보로 잡아서 소울스톤을 빌려주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예전에 캐서린 랭포드라는 배우가 엔드게임에 캐스팅되면서 어떤 캐릭터를 연기할지에 대해 루머가 나돌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토니와 페퍼의 딸이었는데 며칠 전에 감독이 밝힌 바에 따르면 사실이라고 합니다. 인피니티 워에서 타노스가 손가락을 튕긴 후에 어린 가모라의 환영 같은 걸 봤었죠. 동일하면서도 정반대로 엔드게임에서는 토니가 손가락을 튕긴 후에 모건이 성장한 버전을 만나게 하려고 했다가 테스트 시사회 때 반응이 안 좋아서 삭제했다고 합니다. 원래의 의도는 토니가 편안히 눈을 감을 수 있도록 몇 마디 주고받는 장면이었으나 이미 아주 어린 모건을 본 관객들이 성인 버전의 모건에게서는 별다른 감정을 느끼지 못했던 게 원인입니다.
과연 어땠을지 궁금하긴 하지만 지금이 깔끔해서 더 좋을 것 같긴 하네요. 엔드게임에서 모두를 환호하게 만들었던 것 중 하나는 바로 캡틴이 기어코 멸니뢰를 들었던 장면입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극장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탄성이 터지게 만들었죠. 10중 8구 다들 에이지 오브 울트론의 한 장면을 떠올리셨을 것 같은데 엔드게임의 감독들은 캡틴이 이미 오래전부터 멸니뢰를 들 수 있었을 거라고 합니다. 단지 자신도 모르고 있다가 에이지 오브 울트론의 그 장면에서 장난삼아 들어보고는 가능하다는 걸 알았으나 겸손한 성격을 가진 캡틴답게 토르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들지 않은 걸로 생각한다고 자신들만의 해석을 밝혔습니다. 인피니티 워의 코멘터리를 들어봐도 그렇고 루소 형제의 최애는 분명 캡틴 아메리카인 것 같네요. 엔드게임의 결말에서 캡틴은 과거로 돌아가 마침내 패기와 평화롭고도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전에 현재에서 대화를 나눌 때 눈치채신 분들이 계실 것도 같은데 버키는 캡틴이 곧장 돌아오지 않을 걸 알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마치 먼 길을 떠나는 것처럼 인사하고 있었던 데다가 결정적으로 버키가 캡틴에게 보고 싶을 거라고 말했었죠. 더군다나 양자 터널에 무슨 문제가 생긴 것처럼 보였을 때도 버키는 슬며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반면에 샘은 몰랐다고 하니 역시 캡틴과 버키는 눈부신 우정을 가진 절친이었던 모양입니다. 현재로 돌아온 캡틴은 자신의 방패를 버키가 아닌 샘에게 넘겨줍니다. 왜일까요? 왜 버키를 두고 샘에게 준 걸까요? 감독의 말로는 캡틴과 버키가 형제와 다름없는 친구긴 하지만 예전부터 사회에 헌신적이었던 샘에게 캡틴과 닮은 점이 더 많고 버키는 여전히 누군가에게 조종당할 위험이 있어서 스스로도 캡틴의 방패를 원하지 않았을 거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비록 자인은 아니었으나 어쨌든 수많은 사람들을 암살한 버키보다는 샘이 캡틴의 뒤를 잇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앤서니 매키는 샘이 캡틴의 후계자가 될 거란 사실을 몰랐다고 합니다. 마치 영화 속에서 그랬던 것처럼 현실에서도 뒤늦게 크리스 에반스를 통해 전해 듣고는 두 사람이 함께 기뻐했다고 하네요. 엔드게임에서 토르는 여러모로 상당한 변화를 보여준 끝에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에 합류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토르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의 멤버가 되는 걸까요? 감독들과 작가들의 인터뷰에 따르면 황당하실 수도 있겠지만 모른다고 합니다. 전 당연히 엔드게임의 결말이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3편으로 이어질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감독들은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3편의 각본을 읽어보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이런 식이었던 거라고 봐도 무방한 게 되는 거죠. 에라 모르겠다. 난 이렇게 결말을 낼 테니 나머지는 제임스 건이 알아서 하겠지. 실제로 엔드게임의 감독들은 제임스 건이 똑똑한 사람이니까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말했는데 글쎄요, 어쩌면 이 부분에 대한 발언이 스포일러가 될 수도 있어서 일부러 말을 아끼는 걸 수도 있겠지만 행여라도 진짜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3편의 토르가 안 보이면 섭섭할 것 같네요. 방금 말씀드린 것에서 눈치채셨겠지만 엔드게임의 감독들은 가모라의 행방이나 생사에 대해서도 아는 게 없다고 합니다. 설사 가모라가 어딘가에 살아있다고 하더라도 그건 예전의 가모라가 아니니 스타로드와의 관계도 이상하죠. 그나저나 결말에서 토르가 합류하고 스타로드는 가모라를 찾으려고 했으니 이런 연결고리를 봐도 분명히 엔드게임의 작가들과 감독들이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3편을 의식하지 않았을 리가 없을 것 같은데 참 희한하네요. 자칫하면 제임스 건이 각본을 다 뜯어고쳐야 할 판국입니다. 엔드게임에서 캡틴이 캡틴을 만나서 싸우는 장면을 봤는데 다른 각본에서는 토르와 토르가 만나는 장면이 있었다고 합니다. 성사됐더라면 엔드게임에서 총 3가지 버전의 토르를 볼 수 있었겠지만 이야기가 너무 복잡해지는 나머지 삭제하고 캡틴이 캡틴을 만나는 것만 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과거에서 테사렉트를 갖고 사라진 로키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모르는 대체 현실의 어딘가에 살아있다고 하며 엔드게임에서 아주 잠깐 다시 볼 수 있었던 제이는 사실 나탈리 포트만이 출연한 게 아니라 그냥 토르 다크월드에서 삭제됐던 장면을 갖다 쓴 거라고 합니다. 대신에 한두 마디 멀리서 들을 수 있었던 목소리는 나탈리 포트만이 새롭게 녹음한 게 맞습니다. 예전에 나탈리 포트만이 마블이랑 좀 안 좋게 끝났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에 프리미어 행사에도 참석했던 걸 보면 어느 정도는 감정이 정리된 모양입니다. 헐크는 위험을 무릅쓰고 인피니티 스톤을 사용한 끝에 결국 오른쪽 팔에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토니의 장례식에서는 깁스 같은 걸 하고 있어서 치료 중이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유감스럽게도 감독의 말로는 영구적으로 손상된 거라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한편으로는 누군가 나타나서 고쳐줄 수도 있지 않겠냐는 말을 남기긴 했으나 헐크의 미래에 대해서는 아는 게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아마도 그렇게 해서 헐크 역시 현역에서 은퇴한다는 설정으로 이어질 것 같네요. 끝으로 엔드게임이 개봉하기 전에 감독들이 자신들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현재까지 나온 마블 영화들의 관람 순서를 공개했었습니다. 혹시 아직 못 보신 분들을 위해 그 목록을 보여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갈게요.